자, 연표 완성의 유닛 17, 이그담플 2. 자, 몇몇 연구원들은 어시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초기 인간들이 에이, 먹었는데 주로 뭘 먹었느냐? 동물들의 머슬 플래시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근육살. 그래서 우린 그걸 세 글자로 살코기라고 하지. 자, 동물들의 살코기를 먹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as 뭐뭐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뭔데? 그렇지, 우리가 살코기 먹는 것처럼 옛날에도 사람들은 살코기를 먹었을 거다. 자, my meat 여기서 by는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기에 대해서 they meant 그들은 의미했습니다. 뭘 의미한 거냐? muscle of the animal 동물의 근육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육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명칭이 근육인 거고 먹는 걸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근육이라는 것은 기름기 없는 고기가 근육이야. 그러니까 고기라 하면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갖고 동물의 기름기 없는 고기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자, 하지만 그 기름기 없는 고기에 주목하는 것은 appear to 뭐뭐인 듯 보입니다. 뭐인 듯 보이느냐? relative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인 듯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야? 살코기를 먹은 것은 옛날에도 살코기를 먹었다? 아니다. 비교적 최근. 그렇지. 최근에 와서 이제 살코기를 먹은 것이다. 그래. 고기의 핵심이네. 하지만 하면서 나오고 있네. 자, in every history, 모든 역사에서 이 주제에 관해 증거들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살코기를 먹었다라는 걸 찾아본다면은 증거들은 뭘 제시해주고 있느냐? 초창기 인류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prefer 선호하더라. 뭘 선호하더라? The fat organ meat of the animal. 아하, 동물들의 이것을 더 선호하더라. 그렇지. fat, 지방. organ 하면 기관이잖아. 그래갖고 지방이나 기관 같은 걸다 포함한 고기들을 내장류. 그러니까 내장 고기를 더 선호했다. 뭐보다? 살코기보다. 아하, 그럼 이제 밝혀진 진실은 이거야. 야, 옛날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코기를 먹었을 거야?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내장육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살을 먹은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을 먹었다. 고기를 잡으면은 이게 진실이었던 거야. 자, 스타파 이해가 안 된. 아, 그러니까 왜 그걸 먹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내장 같은 거안 먹나? 먹기는 하는데. 뭐참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막 곱창 같은 거 먹고 곱창 안 좋아하니? 아, 좋아요. 그런 것들 먹듯이 이 사람들도 고기 같은 거 잡으면 뭐간 심장, 허파 이런 것들 먹었대. 우리 순대 같은 거막 허파 아, 고기 그치. 먹듯이 이런 거 물론 즐겨 먹진 않지. 근데 예전에는 이랬어. 그게 자, 북극 탐험가인 이 스타파소는 found 찾아냈습니다. 뭐를 때 이하에 있는 내용을. 자, 뭘 찾아냈느냐? 이누이트. 요 이누이트라는 것은 저 북쪽에 사시는 분들 그 이누이트 종이잖아요. 자, 이누이트족은 주의 깊게 뭐뭐 하더라. 그렇지. 세이브는 여기서는 구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저장해 놓더라. 지방 그렇지. 지방 고기와 기관들. 그, 즉, 내장육들을 저장해 놓더라고.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섭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먹으려고 내장육을 저장해 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근데 그건 초지방이니까 지방 반면에 살코기는 투더도 누구에게 준대? 개들에게 준대. 아, 이누이트족들을 봤더니 고기를 잡으면 내장은 자기네들 먹으려고 보관해놓고 살코기들은 개들한테나 줘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 이누이트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더 옛날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인간은 먹었습니다. 뭐를 먹었느냐? As other large meat eating mammals
it을 먹었습니다. 자, other Raji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야. 다른 거대한 육식 동물들처럼 이게 그러니까 삽입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편하게. 다른 거대한 육식 동물들이 먹는 것처럼 인간들도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야? 거대한 육식 동물들도 뭐를 먹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내장을 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인간들도 이렇게 내장을 먹었습니다. 가만히 동물의 한국 같은 거 떠올려보면 막 사자나 호랑이가 잡으면은 배를 뜯어갖고 내장 막 뜯어먹는 장면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자, 예를 들어서 사자, 호랑이들은 우선 it 먹는데 blood 하니까 피 먹고 심장 먹고 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인 동물의 뇌를 먹는데 그리고는 종족 living 남겨둔대 뭐는 살코기는 남겨둔대 누구를 위해서 독수리나 처먹으라고 남겨둡니다. 내장만 다 뜯어먹고 살코기는 야 독수리 니나 먹어 나둔다. 자 이러한 내장들은 tend to be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훨씬 더 지방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질이 내장이 많으니까 내장을 먹고 살코기는 그냥 다른 하찮은 독수리 주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그렇겠지. 그걸 먹으면서 더 배도 부르고 에너지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자라고 옛날 사람들은 내장육을 즐겨 먹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니까 내용 옳지 그렇지 내용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 문장 같은 거 문장 삽입 형태 출제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안 먹었지. 그건 당연한 얘기지. 내가 6시 반에 왔는데 어떻게 먹겠어. 아 이거 3번도 같이 넣자. 내가 점심이나 많이 처먹어야지. 자 그러면은 또 가보자고. 자 하지만 이런 연결어 너무 많이 정리해갖고 이제 동의어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다 이런 표현 같은 건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선호했다 뭐를 내장 먹고 선호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관했다 그러니까 내장육은 먹으려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살코기는 개나 저버리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괜찮네 예를 들어와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연결어 떨어져 있으니까 연결어 묻는 문제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다음 living 분사구문 오케이 다행히 뭐 두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